와이프가 말을 조금 막 뚫린 입이라고 막 짓거리는 게좀 있나 보다. 네. 신랑보다는 친구 같은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뭐, 돈이 없으면 뭐, 밥 먹으면 잘하신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소요. 반대동 천천히 부르세요. 네. 경기도 수도시 구 반대동 단대동. 네. 지요. 자, 성씨요. 진입니다. 나이는요? 지금 4 생일은? 4월 편하게 말씀하세요. 군대 아, 아니에요. 네. 자, 말씀 대답 잘하세요. 네. 사장님 뭐 하세요? 뭐 조금 작년 올해 일이 조금 안 풀린다고 하시는데 일 때문에 오셨어요? 답답해서? 네, 제가 최근에 직장에서 좀 잘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렸어? 네, 일도 잘안 풀리고. 그럴 수지. 올해 사장님이 4월 생일인데 반대생일. 올 뿐만 아니라 지금 2, 3년째 사장님이 운기가 막혔고요. 금전으로도 좀 힘들고 직장에 또 변동 변화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크게. 응? 올해 많이 힘들 텐데.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놀아요? 아니요, 간간이 그 일용직으로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 뭐가 1단계? 네. 생활이 돼요? 안 되죠. 근데요, 응? 네. 부부 사이도 좀안 좋게 들어오는데 괜찮아요? 네, 맞아요. 자, 와이프 이름 줘봐봐요. 이 나이. 지금 40. 동갑이에요? 네. 무시할 수밖에 없다. 친구처럼 그래서 생각하고 친구로 지내다가 사니까. 이렇게. 이 승질이 조금 있을 것 같아, 와이프가. 생일 줘봐봐요. 11. 자기도 알면서도 그 화가, 본인한테 가는 거죠, 뭐. 남편으로서 못해주니까 화딱지 나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와이프가 말을 조금 막 뚫린 입이라고 막 짓거리는 게좀 있나 보다. 네, 세게 말하는 편이라 그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죠. 뭐, 와이프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자기 성격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해하셔야지. 나이가 동갑이다 보니까, 응? 신랑보다는 친구 같은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뭐, 돈이 없으면 뭐, 밥 먹으면 잘하신다. 응? 네, 성적까지 잘안 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노가다 하고 왔는데 밤에 그걸 좀 잘해달라고 하거나 뭐힘좀 쓰라고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좀 자존심도 상하고 아 도대체 이 개념이 있는 건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먹을 거라도 잘 먹여주면은 잘하죠 저도. 근데 요즘 같은 때 힘든데 아무래도 그런 걸더 많이 원하니까. 그냥 한 소린데 진정 가봐. 너무 반응을 아니 근데 와이프가 뭔가가 불만이 그런 거에도 좀 있는 것 같아 사장님. 네. 사장님이 조금 많이 또닥이고 살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안살 수도 없는 거잖아. 이혼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냥 어찌됐든 와이프가 조금 거기에 조금 사장님이 맞춰주고요. 안살거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좀 사장님이 그래야지. 그거 그렇다고 해서 와이프하고 이혼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건 같으면 갖다 버리는데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자, 올해는 우리 사장님이 이 하시절을 잘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새삼복을 잘 넘어가야 돼. 여름 수준 잘 넘어가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가을이 낙엽이 조금 지고 나락이 어느 정도 이제 고개가 숙이면 벼가 익어가고 이제 벼가 베고 나면 한 겨울에 동지섣달 가야 우리 사장님이 조금 변화가 올것 같아. 그리고 용띠들이 지금 이제 운세가 조금 올라오긴 한데 우리 사장님이 궁합으로 보면은 속궁합은 사실 좋다고 볼수 없어. 마누라한테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어. 그렇죠. 미안하다고 절대로 와이프 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불평불만 가지면 사장님만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다 머리들이 지금 섰잖아. 사장님도 쓰고 마누라도 쓰고 그건 이유는 뭐야?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고 애들 둘이죠. 네. 애들 내 식구가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남자로서 그냥 조금 마누라가 스트레스 받나 보다 생각하시고 사장님도 지금 일이 안 되니까 어찌됐든 좀 일적으로 조금 활력을 가지려고 조금 생각하고 집안에서 자꾸 싸우는데 밖에 나가서 뭔 재수가 있겠어. 응?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좀 참고 못해준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도닥여요. 그래야지 마누라가 그러지 거기에 사장님도 같이 반응을 하면 이 와이프는 더 지랄해.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을 안 하고 꿍 하고 있잖아 새님처럼 사장님 그럼 거기에 화딱지가 더 나는 거 마누라가 괜히 산이 많이 소리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도 더 휘가 매워서 더 그럴 수 있으니까 나 같아도 답답하겠어 알았어? 그러고 나서 내년 수감에 조금 더 풀리고 훈연감에 풀리는데 이렇게 기가 없어서 사장님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겠어요 좀기좀좀 팍팍 사장님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운동하세요 운동은 헬스는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응? 헬스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낮이 너무 열심히 하면서 아니, 일하다 그러니까 운동을 보니까. 하냐고, 뭐 말이 그렇게 많아. 네. 운동해요? 네, 운동합니다. 끼는 왜 이렇게 운동을. 아니, 조금, 남자가 박력 좀 있었으면 좋겠어. 밥 새끼도 안 먹은 사람 같아.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가뜩이나 운도 없는데 더막 그러면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잖아. 그리고 조금 활력을 갖고 우리 사장님 조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부족 하나 내려줄게요. 또 부족의 힘이 받으려면 또 크니까 네. 부족의 힘좀 받아서 조금 잘좀 오래 넘어가요.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가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